가르치기 위해 맘쓰시는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의 뜨거운 사랑은 미래 과학자 고리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오를 때마다 우리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감회 깊이 돌이켜 보곤 합니다. 경외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우리 과학자들이 살게 될 살림집 군소를 발기하시고 또 흉성화도 여러 차례 보아주시면서 이 고리 이름도 미래 과학자 고리로 명명해 주셨습니다. 정말고 군설장에도 여러 차례 나오시오. 가구의 형식과 색깔 문제, 그리고 살림방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셨습니다. 2015년 2월 14일 또다시 군설장을 찾으신 우리 원수님께서 우리 과학자들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크셨으면 공중에서도 보시고 또 현장에서도 보시면서 미흡한 점이 있을지라 세심한 지도를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래과학자 고리는 단순히 그 건축의 설계와 시공이 결합된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 경외하는 원수님의 이민 혼신의 사랑이 나온 인민사랑의 고귀한 결정체입니다. 여기 우리 미래과학자고리 편의봉사망 하나하나에도 우리 과학자들을 위하시는 원수님 운정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그날 군설장을 현지들 하시면서 우리 원수님께서 특별하게 강조하신 문제가 바로 봉사망 흉성을 잘할 때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원수님께서는 한일꾼으로부터 미래과학자고리 봉사망 흉성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면서 미래과학자고리도 역시 주택지기인 것만큼 리발소와 미용원과 같은 편의봉사망들과 문화기관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는 목욕탕과 약국을 잘 배치해야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조국의 품속에서 행복한 삶을 꽃피우며 나라의 부강 번영을 위한 과학연구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